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페이유 포켓 2S 핸드 짐벌 카메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광군자를 구매했던 제품들이 하나씩 도착하고 있습니다. 페이유 포켓 2S도 그중 하나인데요. 사실 이 제품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서 이게 과연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광군절에 구매한 샤오미 피미팜2 핸드 짐벌 카메라는 제대로 폭망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제발 좋아야 할 텐데, 걱정이 참 큽니다. 핸드 짐벌 카메라의 최고봉은 DJI 오즈모 포켓이죠. 사실 이 제품을 구매하고 싶었는데 역시나 인기 제품이라 그런지 할인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페이유 포켓2S는 오즈모 포켓2와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대박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할인이 다가 아니죠. 이 제품은 핸드 짐벌 카메라 중 유일하게 카메라가 따로 분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확 꽂혀서 이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과연 제가 맞는 선택을 했을까요?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이미지는 제품이 뭔가 언밸런스하다입니다. 기린 같은 느낌인데요. 카메라 부분에 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지 일반 핸드 짐벌 카메라와는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카메라는 초강력한 자석으로 붙어 있는데요. 자성이 어마어마합니다. 혹시 카메라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저는 촬영도 많이 하고 다양한 앵글이 필요해서 이 제품을 구매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카메라를 따로 떼서 촬영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형태의 제품이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죠. 일상이나 브이로그 촬영을 주로 한다면 일반적인 핸드 짐벌 카메라가 좋습니다. 제품을 아직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본체만 봐도 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디가 메탈 소재로 되어 있어서 차가우면서 견고한 느낌이 있고 제품 디자인도 깔끔한데요. 나 아주 괜찮은 놈이야! 이런 포스가 느껴집니다. 부속품도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간단한 파우치와 C타입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고 카메라를 손목에 고정할 수 있는 카메라 홀더와 손목 밴드가 사이즈별로 두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사 형태로 카메라를 고정할 수 있는 어댑터도 들어있고요. 자성이 없는 곳에 고정할 수 있는 스티커도 두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액세서리가 더 들어있는 콤보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솔직히 필요한 액세서리만 따로 구매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콤보 액세서리를 살펴보면 우선 케이스가 이 정도는 돼야 카메라 보호가 가능하겠죠. 파우치는 너무 약합니다. 삼각대도 완전 기본이죠. 그냥 촬영하다 제품이 쓰러지면 카메라가 골로 갈 수도 있습니다. 촬영을 자주 한다면 핸드폰 홀더도 필수죠. 카메라 화면이 너무 작아서 핸드폰을 연결해서 보는 게 여러모로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2S 제품이라면 확장 스틱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셀카봉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샷은 기본으로 가능하고 좀 더 다양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죠. 방수 케이스는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요. 그런데 이걸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한 것도 아니고 해수욕할 때 사용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건 비싸기만 하고 효용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페이유 포켓 2S에 대한 설명은 다음 편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